자, 오늘 제목이 허당에서 바보로 가는 미국인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핵폭탄, 월남전, 한국전쟁, 냉전 21세기 때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다. 이란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벌어진 게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이야. 세계의 경찰이나 세계의 어떤 영향력으로서 미국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오늘 제목이 허당에서 바보로 가는 미국인데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 솔직히 맞아. 제가 이게 자극적으로 붙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내가 이 주제를 왜 하느냐. 내가 앞으로 좀 미국이 바람직하게 됐으면 좋겠다. 미국이 이렇게 잘 돼야 우리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의 진짜 주제는 이겁니다. 세계가 변화하고 있어요. 21세기 이후로 20세기 말에 21세기가 되면 이런 세상이 올 거다라고 얘기해 좀 호들갑 떨면서 얘기했던 거 하나도 안 맞고 20세기에서 20세기로 올 때는 참 이게 100년이라는 시간이 참 희한한 게 완전히 구 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체제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뭐 똑똑한 분들은 뭐 뒤에서 그렇게 알고 계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언론이나 방송이나 교육이나 어떤 사회 분위기로 나왔던 뭐 뉴 밀레니엄이라는 건 완전히 환상이라는 게 지난 20년 동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여러 가지 중동 사태 뭐 대만 침공설 뭐 이거 말고 지금 뭐 전쟁에 너무 못 박혀 있는데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은 19세기에서 20세기가 될 때 와 앞으로는 세상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핵폭탄, 월남전, 한국전쟁, 냉전 이런 식으로 왔었죠. 그 교훈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21세기 때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어떤 오프라인 강의나 뭐 여러 군데서 또 여기서 할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그렇게 대응해야 될 거냐. 대응책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앞으로 세계가 어떤 형태로 갈 거냐라는 큰 러프한 틀이라도 우리가 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뭐 블록 경제라든가 뭐 뉴 블록이라고도 하는데 그 블록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고 뭐 등등등 뭐 여러 번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큰 변화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어떤 존재 형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미국의 역할? 어떤 미국의 형태의 문제죠. 물론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는데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뭐 작고 힘없는 나라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중동이나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의 섬들 국가들이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 이렇게 나름의 영향력을 가지고 집단화되고 자기 정말 모두 사실은 모든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싸우고 경쟁하면서 세계는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세계 정세를 움직여 가는데 미국이 하는 규정성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세계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 정세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역할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이런 것인데 미국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얘기는 지금 현장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뭐 미국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야 미국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 이렇게 뭐 응원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자, 하나의 중요한 사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많겠지만 뭐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미국한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 바이든은 끝까지 간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 3년의 전쟁 동안에 미국은 두 번의 큰 잘못을 실수를 저지릅니다. 두 번만이 아닌데 제 눈에 띄는 거 두 번을 갖고 얘기를 하겠어요. 지난번 10월 때 우크라이나가 이제 반격 작전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굉장히 제한적인 무기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내막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나중에 드러날 내막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 10월 반격할 때 제가 우크라이나가 이
이 반격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한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4단계까지는 안 된다. 3단계도 되게 힘들다. 왜냐하면 3단계까지만 가려고 해도 공군이라든가 장거리 또는 뭐 러시아 후방을 제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 장비들이 필요한데 미국이 그건 안 주고 그 전에는 방어만 하라. 요때는 조금 공격은 하는 것까지는 해주겠다. 그런데 사실 50km 이상 진격하기는 힘든 그런 식의 제한적인 무기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잘해야 2.5에서 3인데 3까지 가면 기적이고 잘해야 2.5단계 정도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그때 우크라이나가 만약 최대한 뭘 성과를 거둔다면 이긴 뭐 승, 그 성과를 거둔다면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대응해 줘가지고 어떤 기동전이나 역습인을 통해서 러시아의 지상군을 어떻게 뭔가 크게 하나 경멸해서 러시아의 전쟁 여론이라든가 러시아군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거나 뭐 러시아의 어떤 양보를 끌어낸다거나 이게 우크라이나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러시아도 바보가 아니니까 거기는 절대 말려들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의 약점을 철저하게 공략했는데 우크라이나가 힘들게 진격은 했지만 하다못해 공격용 헬기도 없고 뭐 하이마스니 뭐니 미국이 준 대포가 러시아들 대포보다 길다고 하더라도 제공권을 빼앗기고 뭐가 보급 뒤에 후방 보급로를 타격할 수 없는 상황에서 50km 이상 진격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결국 그 덫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뭐그 문제에 대해서 또 미국도 할 말이 있을 것이고 뭐 그때 탱크나 기갑부대 또 F-16 지원한다는 것도 뭐 나중에 온다고 그러는데 아직 그때 물론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그래서 할 말은 많아요. 뭐 이렇고 저렇고 그때 F-16이 준다고 줄수 있냐? 니네가 너무 서두른 거 아니냐? 미국도 할 말이 있긴 할 텐데 제가 그런 디테일한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 굉장히 뭐랄까 가지고 논다고까지는 뭐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거죠. 러시아가 핵 위험을 하니까 본토는 공격하지 말자 뭐 이런 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6개월만 막으면 러시아가 더 못하겠지. 그러면 뭐 재물림만 주자. 이런 식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전체적인 이해 없이 그러니까 뭐꼭 그런 거 있잖아. 훈련을 하는데 공격 훈련은 하지 말고 방어 훈련만 하자. 아니 세상에 방어하려면 공격을 해야지 어떻게 방어만 할 수가 있어. 축구할 때 텐백을 쓴다고 공격 안 하나? 근데 뭐 라인 넘어가면 공격이고 라인 안에 있으면 방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쟁이 아니 아그 뭐랄까 이 기본 이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유럽이 참전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러시아와 전 유럽이 걸려 있고 세계 정세에 걸려 있는 이런 큰 전쟁을 마치 무슨 인형극 이렇게 하듯이 통제하려고 했단 말이죠. 3자 입장에서 야 진짜 미국이 엄청나구나 막전 세계를 뭐 이렇게 지배할 거 지들이 다 이렇게 조정하는구나 라고 감탄할 문제가 아니라 쟤들이 도대체 바보냐? 왜 저러는 거니? 뭘 알고 하는 거야? 모르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나올 만한 수준으로 전쟁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든 소련이든 또 소련이래.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그렇게 바보들이 통치하지 않아요. 다 똑똑한 사람 많아.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정치를 거쳐서 어떤 국민 여론을 거쳐서 정책으로 나올 때는 단순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걔들이 내부에 똑똑한 애가 없다. 나보다도 뭐 똑똑한 놈한놈 없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정책으로 구현될 때 그렇게 구현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실수가 무기 지원이 지연됐고, 그때 유럽 쪽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무기 지원이 지연되면서, 완전히 러시아가 소모전으로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우크라이나 군대의 인력, 군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병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이번 대공세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완전히 열어줬어요. 이거는, 뭐 바이든이 잘못했다기보다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어떻게 보면 여론 선동을 하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왜 지원해 주냐 이런 식의 어떤 여론 선동을 하면서 결국 지원이 보류되다가
하마터면 정말 우크라이나가 끝날 뻔한 수준으로. 전뭐 물론 트럼프도 솔직히 그 생각은 아니었을 거야. 얘는 가만히 얘랜다. 이 할아버지는 가끔 하는 거 보면은 나하고 몇살 차이냐? 할아버지보다는 형님? 삼촌? 이 트럼프 아저씨 하는 거 보면 맨날 말은 이렇게 끝내고 살 뒤에 가서 그렇게까지는 안 해. 그러니까 맨날 뭐, 막 나는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래 뒤에 가서는 실실 쪼무르고 또 나와서는 내가 이랬어. 막좀 이런 스타일이라서 아주 극단적으로 바보같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간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기 지원이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이제 가는데 시간을 좀 많이 끌었지. 그리고 그 바람에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많이 봤죠. 결과적으로 이두 가지 사례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 전쟁이 만약에 뭐 정말 우크라이나한테 가장 좋은 결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대해서 분노하고 한임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기는 건데 만약에 전쟁이 진짜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정말 진짜 영토도 다 회복하고 막 엄청나게 최상의 상태로 끝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실 이 전쟁 끝까지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미국이잖아. 이번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수백조고 지금까지 다쓴돈나 계산은 못 해봤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뭐 자원을 뽑아간다 이런 거다 빼고 일단 그렇게 받았어. 그러면 사실 고마워해야 정상이거든. 그런데도 아마 그런 어마어마한 돈 쓰고 욕은 삼태기로 먹고 영원히 내가 누구에게 그 정도로 도와주고서 그렇게 덜 칭찬받고 영원히 이갈리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 이미 했어요. 거기다가 이런 행동으로 통해서 서유럽에게서는 더 신뢰를 잃었죠. 그리고 이번 전쟁은 어떤 형태로 종결이 되든 언제 종결이 되든 뭐 종결한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든 안 하든 결국 이 전쟁으로 야기된 어떤 그러니까 전쟁적인 관점에서 전쟁의 위협이 중단되는 건 역사상 없으니까 어쨌든 이 지금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전쟁과 긴장 상태가 균형을 찾으려면은 유럽이 실전 가능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재발했다고 했을 때그 정도 전쟁을 유럽이 단독으로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군사력, 군수 체제를 보유해야 어떤 이 전쟁이 일단락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유럽은 미국에 대해서 이제 너는 이런 애구나. 언제든지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애구나. 우리가 너한테 뭐 손은 못 긋겠지만 너와 나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라고 이제 재정립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했을 겁니다. 물론 국제 정치에서 더욱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뭐 초보 국가도 아니고 남을 완전히 믿고 뭐 미국한테 아무리 큰 도움을 받았어도 언제나 안 그랬겠냐고.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인 현상과 결과로 나와서 정책에 반영될 때 나는 쟤한테서 저 부분은 요 정도까지는 믿을 수 있지만 요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되게 달라요. 그래서 미국이 유럽이나 또 이것을 보고 있는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해서 어떤 신뢰나 영향력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 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서 다른 모든 나라에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른 그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미국과 이런 거의 비중과 대하는 방식을 재편하는 걸 보면은 미국은 굉장히 큰,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가, 행동을 하는가, 생각은 아니지, 생각은 똑바로 했겠지. 행동이 안 되는가.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만 이렇게 혼나는 게 아니죠. 후티 반군이 미국한테 끝까지 덤빌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이란 문제는 이란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벌어진 게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이야 꽤 됐는데 뭐 거의 뭐 해봐 우리 끝까지 갈 거야 그러다가 이번에 니들 좀 고생하지 우리 니네 이렇게 끝까지 괴롭힐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심지어는 뭐 이스라엘하고 전쟁 난다 내가 뭐 절대 이란은 이스라엘하고 안 싸운다 이스라엘도 이란하고 안 싸운다 이건 정말 좀 확신을 갖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에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란이 이스라엘 치면 이제 진짜 미국은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세계 경찰이나 세계의 어떤 영향력으로서 미국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단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일단 조금 정책적인 걸 가지고 보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은 소위 말하는 너무 계산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대포로 접근하거나, 또는 자기네 국내 여론이라든가 정치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은 홀로 사는 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자기네 경제나 사회도 돌아갔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빠지자, 내지는 야 이거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완전히 보여줬다는 거지. 이것을 어떤 부분 분들은 이제 미국이 쇠퇴한다,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을 못한다,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만 두 군데 세 군데 전쟁 나면 이제 손못 쓴다. 얼마 전에 뭐 트럼프의 군사참모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는 중국하고 싸우기도 벅차기 때문에 뭐 북한이 한국을 친다거나 이런 우리 못 도와준다, 이런 비스무리한 말까지 해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세계 모든 사람이 전 세계에서 거물급 전쟁이 두개 이상 벌어지면 미국도 손못 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나던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냉전 시대 때도 뭐 예를 들면 중국하고 미국, 소련이 같이 덤빈다 그러면 미국이 감당할 수 있나? 월남전, 한국전쟁, 중동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1974년에 터졌으면 미국이 감당할 수 있나? 어차피 못해.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진짜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냉전 시대에서 미국이나 뭐 소련이나 중국이나 존재하는 방식과, 그리고 그 냉전 시기는 또 하나는 전후에 20세기 후반에 유럽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럽 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거기 그럼 중국은 뭐였냐, 아프리카는 뭐였냐, 그러니까 그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걸 갖고 볼때 유럽이라는 나라가 재편되어 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이제 서유럽, EU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토라든가 국방비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짰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아직도 이탈리아는 GDP의 군사 GDP 대비 군사비 비중이 1.4%입니다. 4% 그래요. 지금 뭐 미국이 나토에서 빠져나간다, 이제 우리 줄인다 그러니까 뭐또 갑자기 러시아가 쳐들어오고, 이제는 어디서 전쟁이 나면 여기저기 나기 때문에 미국이 한쪽에다 올인을 못한다 이거 알아가고 지금 유럽 발등 떨어져 갖고 2%까지 올리자. 독일은 지금 이거 최소 5%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끝나기 전에 독일도 2%가 안 됐고, 뭐 유럽의 조그만 나라들은 사실 2%든 3%든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큰 도움 안 되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뭐이 정도, 이탈리아 좀한 껴주고 껴줘서 그게 거의 뭐 유럽 군사력의 전부인데 2%가 1.5%, 2%도 안 됐다고, 1.5% 이랬다고요. 그 1.5%도 또 웃기는 게 육해공군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원래 공군하고 해군은 돈이 많이 들잖아. 근데 아무리 첨단 전쟁이라도 지상전은 지상군이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군사비 계산할 때 육해공군 비율을 꼭 한번 더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GDP의 2%가 군사비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1.5%가 공군 F-35 사원에 대한 들어간다. 그럼 이 나라 군대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다 기형적 구조로.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저의 신간인 박재가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연, 학연, 부와 지위의 차별에 대해서 한이 없는 분이 없어요.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앞에 거 모르겠는데 요두 번째 말은 제가 살아보니까 틀렸어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서 집단으로 매장하죠. 더 무서운 차별이 있어요. 소위 집단지성, 애국심이란 이름으로 강요되는 천장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관습에 집착하고 변화와 두려움에 굴복합니다.
박재가와 이덕무,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세상을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관습에 따라 사는 사람과 빛나는 지성으로 뚫고 나가려는 사람의 차이에 관한 글입니다. 신분제가 있고 세국정책을 시행하던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도 통용되고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재가의 글과 생각에 대해서 쏟아졌던 비판과 말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통용되고 시행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역경을 뚫고 일어나는 인간 승리라는 관점에서도 세상을 꿰뚫는 지혜와 성찰이라는 관점에서도 여러분에게 이 책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2012년에 역사의 아침에서 간행했던 박재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웃다를 다시 쓴 책입니다. 먼저 구매하신 분들에겐 죄송하기도 한데 그때 제가 좀 감정 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썼던 책 중에서 제일 감정 조절이 안 됐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얘기할 때도 이 얘기하고 싶고 요 사건이 있으면 또 이 얘기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중복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라고 나중에 편집할 때 막 이렇게 많이 고쳤어요. 이렇게 옮겨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틀려진다거나 이제 이야기 순서가 틀려진다거나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평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너무 감사한데 제 기준에서 마음이 불편해서 이번에 새로 썼습니다. 연도나 오타도 많이 수정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토리를 이제 시간 순서대로 써가고 교훈도 압축하고 그리고 제가 새로 찾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넣지 못했던 이야기들 새로 추가해서 페이지는 비슷한데 실제로는 한 30% 이상 고쳤고 전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박재가 개인의 이야기만 초점을 둔 건 아닙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상, 지금까지 많이 잘못 알려진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한 세계사적인 해석, 정조의 개혁 등에 관한 부분 등은 조선시대사를 공부하는 분들, 특히 조선 후기 사회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전쟁사회, 삼국지, 동양고전에 여러 가지 저술에 손을 대는데 저의 본업은 어쨌든 한국사죠. 앞으로 전쟁사는 물론이고 한국사, 조선시대에 관한 책들도 계속 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